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에 태양 떠오른 주사랑 내 삶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귀한 영생수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은혜의 저구를 건너 변해
우리의 영혼의 목이 마를 때, 또 주님의 영혼을 찾아야 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연 정현실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 정서적 피해 입은 이들을 꼬빌리시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둘째, 한 영혼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 행복 모임이 정착화되고 훈련받은 성도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셋째, 전도폭발훈련학교 교육을 통해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무장되어서 열정적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특강해 주시는 김명현 교수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영실 선교사님을 얘기도 합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사역하시는 꼬빌리시 교회를 통하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특별 집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행복 모임이 정착화되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폭발 훈련학교 교육을 많은 성도들이 참 하여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배우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육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인 교수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모든 강의 말씀을 통해 심령마다 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말씀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저녁 시간에 또한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말미암아 고난받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우리 자아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며 번민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근심과 걱정, 자녀의 교육, 직장의 문제 등 우리를 불안케 하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정작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염려에서 떠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이 오늘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스리시는 바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또한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연약한 이웃들이 기쁨을 얻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심을 통해 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의 삶과 가족들에게 증거되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학교회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는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과 과학 세미나를 진행하실 김명현 교수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창조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 속에 가장 큰 물리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해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의 꽃다발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대홍수 이야기인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예,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물로 덮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역사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예, 배우지 못합니다. 단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첫 번째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된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의 대표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를 하나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이제 홍수 때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 노아가 만든 배를 보통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주라는 표현은 상자같이 생긴 그런 배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동물들을 태웠던 그 방주가 어느 산에 도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산이죠? 예,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성경에 기록된 저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 보더니 후지산 아니냐 이러는데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그 높이가 해발 5,137m, 뭐 예전에는 5,165m라 그러던데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예,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백두산의 두 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 아라랏산의 위치는 지금 현재 터키, 요즘은 이제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터키 동쪽 끝머리쯤에 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을 좀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오른쪽이 큰 아라랏산이고 왼쪽이 시스라고 하는 작은 산인데 이 산도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백두산 높이 정도 되고요. 이제 아라랏산은 두 배 가까운 아주 큰 산입니다. 언뜻 사진으로 보기에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 때 야호 할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산이 아닙니다. 예, 요게 백두산입니다. 요 백두산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산이죠. 그런데 전 눈에 덮인 저 산 꼭대기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조사해봐도 이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한 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또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책을 펴낸 것들인데 아라랏산과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를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진 자체가 선명하진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 아직까지는 방주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라랏산은 오래전부터 방주의 산이다, 고통의 산이다, 또는 재앙의 산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져 왔고요. 예, 대략 이제 지도상에서 아라랏산의 위치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터키 쪽의 아라랏산입니다. 그 주변 나라는 아르메니아라든지 나히체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까운 도시에서 바라본 아라랏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그래서 이제 겨울에 눈 덮였을 때의 그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놓여 있다라고 알려져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주장들이 또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라랏이라는 말이 아르메니아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산 활동으로 솟아올라온 이 아라랏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르메니아 지역의 산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산들 중에 어느 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면 여기에 도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거고 만약에 아르메니아 산들이란 뜻이라면 여기 있는 어느 산에 도착해서 노아가 산에서 내려와서 요 나히체반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나히체반이라는 저 도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노아가 맨 처음 정착했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는 나중에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요.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대홍수는 지구 전체를 덮었던 홍수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중에도 때로는 목사님들도 일부 목사님들은
그 대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었던 홍수가 아니고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비교적 큰 홍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홍수였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기록과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그 홍수가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여러분 홍수 끝나고 나서 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런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나무가 많은 중간 어디선가 배를 만들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물이 바다 쪽으로 빠질 때 이 방주도 함께 떠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홍수 끝나고 나서 이 방주가 높은 산에 도착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지역적인 홍수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강에 홍수가 났는데 한강 유람선이 태백산 꼭대기에 도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야 좀 옆으로 피해 있거라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굳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을 필요가 없어요. 네가 키우던 것만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면 될 텐데 육지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에 실었다는 것은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홍수가 아니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성경 기록을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으려면 이제 물고기들은 빼고 육지 동물들이 다 죽으려면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안 믿어져서 문제지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창세기 상식 수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교회의 명예를 걸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일까요? 며칠? 40주야? 150일?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40일 아니고요. 150일도 아닙니다. 1년 정도의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이 비 내린 걸 포함해서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150일이에요.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육지 동물 중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빠지는데 5달이 걸리고요.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 걸려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이 364일이에요. 하루 모자라는 1년이에요. 여러분 이 대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홍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 1% 클럽에 가입하신 거예요. 예, 서로 옆에 있는 분들끼리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예, 저녁 먹고 졸다가 얼떨결에 가입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당장 전 세계에 홍수가 나서 이제 여러분은 지금 방주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371일 동안 이 건물에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조과학 세미나 참석하신 기념으로 대홍수 체험학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면 사다 놓고 여기서 1년 동안 한번 버텨보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흙탕물로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이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깁니다. 이 달의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잡아끄는 힘. 그러면 달 쪽으로 물이 몰리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물이 몰려요. 그럼 지구 양쪽으로 물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거든요. 빙빙 돌아요. 그럼 물은 붙잡혀 있는데 이 땅덩어리가 도니까 상대적으로 이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높은 산도 있고 낮은 골짜기도 있는데 여기가 다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이 얕은 곳을 지나갈 때는 아주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산들을 허물어뜨리는데, 대홍수가 시작됐을 때 단순히 물에 덮인 게 아니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진까지 일어나면 이 산들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군다나 물은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돌잖아요. 그러면 이 산들이 다 깎여나가서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첩첩이 쌓이겠죠. 근데 저것이 지구 일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일들이 적어도 5달 동안 계속 반복됐다면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들이 첩첩이 쌓인 증거들이 지구상에 어딘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증거들 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와 대규모 퇴적이 있었다는, 이 퇴적이라는 것이 흙이 쌓인다는 뜻이거든요. 대규모 퇴적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동안 쌓인 흙더미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은, 여러분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캐년이라는 말이 계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계곡 이런 뜻인데, 미국 애리조나주 가까이에 있고요. 가보시면은 이 흙더미들이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쌓인 두께가 백두산 높이 정도 됩니다. 2km, 3km 정도 두께로 쌓여 있고, 그리고 곳곳에 이런 계곡들이 푹 파여 있는데 이 계곡의 깊이가 평균 1.5km입니다. 아, 여러분 이럴 땐 좀 약간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1.5km.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절벽들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서 있다가 떨어지면 요 밑에 강까지 떨어지는데 한참 걸리겠죠?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곡의 폭은 평균 15km.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그러니까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제 관광을 가서 이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이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듣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설명은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고생대 3억 년 동안 이 흙더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계곡이 깎여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 그럼 결국 이 그랜드 캐년 만들어지는데 3억 7천만 년 걸렸다는 설명이죠. 근데 이제 저런 설명을 듣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서 이제 그 계곡 내려다보면서 오, 장구한 세월 뭐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에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또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수천만 년 동안 깎여나간 게 아니라 이 그랜드 캐니언 위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그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이 계곡을 깎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저 엄청난 흙들이 1년 정도 기간 만에 빠르게 쌓였다는 것과 그리고 호수가 터져서 순식간에 깎여나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구체적인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흔적을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에 정기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버스에 실고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 LA의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그 투어를 안내를 해 주는데 뭐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광 안내를 쫙 해 주는데 그걸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성경 창세기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투어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대홍수 심판 때와 비슷할 거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 여러분, 이것은 홍수 직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예, 노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방주 문이 닫혀 있고 비가 내리는데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들기는 사람들 잔뜩 모여 있죠?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미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문까지 닫힌 후에 뒤늦게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 정도였을까?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대홍수 때까지 몇 명으로 불어났을까? 그런 계산 별로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아담부터 노아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자세하게 족보가 나오는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표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대홍수 때까지 몇 명으로 불어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몇 명 살았을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참고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정도 돼요.
그럼 홍수 직전의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 대홍수는 아담 창조 후 165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600년쯤 지났을 때 몇 명 불어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몇 명일 것 같아요? 10만 명? 100만 명?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표를 갖고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5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 정도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전 세계에 홍수가 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요 앞에 앉은 8명 빼고. 예, 그 뒤로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이제 80억이고요. 작년 6월, 아, 금년 2023년 6월 달쯤, 하여튼 이제 최근에 80억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계산 내용을 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세계 인구가 40년도 안 돼서 두 배로 늘어났어요. 요즘 좀 느려졌지만 그래갖고 예를 들어 50년마다 두 배로 계산을 하더라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50년 후에 4명, 100년 후에 8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이 대홍수가 창조 후 1656년이거든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1650년 지났을 때 17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홍수 직전에 10억에서 100억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그다지 무리한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1억이었건 10억이었건 100억이었건 8명 빼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홍수 사건은 아담 창조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장 큰 사건을 학교 역사 시간에 한 줄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신화 취급을 하면서. 근데 그 대홍수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이 대홍수 사건이 기록된 그대로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많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노아 방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노아 방주의 모습은 이 왼쪽 그림 비슷했어요.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조사해봤더니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긴 배라는 거예요. 좀 상자처럼 생긴 이런 배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배가 무엇처럼 보이세요?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 보여요. 어린아이들은 여간에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바로 이런 정도 크기의 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폭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대형 선박입니다. 성경에 그 치수가 써 있어요. 창세기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이요 너비는 50큐빗이며 높이는 30큐빗이라.
여러분 이 큐빗이라는 단위는요 중동지방 근처에서 쓰는 단위인데 여러분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요 정도 길이에요. 한자 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방주 길이 300큐빗을 요 300큐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노아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실감하려면 100미터 달리기를 한번 뛰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죠? 근데 거기서 한 두 배 정도를 거기서부터 한 30m 이상을 더 뛰어야 되는 그런 큰 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과연 이 노아방주에 대한 저 성경 기록이 믿을만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뜹니다.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파도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배의 설계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떤 특정한 비율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토너가 이제 근대에 만들어진 배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설계 비율을 가진 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설계 비율하고 노아방주 설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먼저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의 설계 비율을 비교해 볼 텐데 이 길이가 두 개로 나온 이유가 이거 배의 전체 길이고 이 배의 축의 길이입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대략 몇 배? 여섯 배 정도죠? 그리고 이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죠? 열 배, 그렇죠? 여섯 배, 열 배. 이게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의 배예요. 그러면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 배죠? 그렇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4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아득한 옛날의 배거든요. 근데 그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을 확인해 보시면 길이가 너비에 몇 배입니까? 6배.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좀 믿을만 합니다. 예,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대로 해야 살아요. 근데 이제 6배, 10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 그거야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상식적인 비율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방주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든 다음에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비율이에요. 근데 이 배를 물 위에 띄우면 자체 무게와 동물들을 실은 무게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요.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방주 모습인데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길죠. 만약에 옆에 앉은 사람이 배를 저렇게 그렸다가는 야 부러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상하게 길쭉한 저 배가 파도에 가장 안전한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창세기를 출애굽 때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기 상식 수준에서 꾸며서 기록한 기록이라면 저런 이상한 비율의 배가 기록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비상식적인 저 비율의 배가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믿을만한 저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파도에 정말 안전한지를 이제 저렇게 이론적으로 비교해 본 게 아니라 실험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부터 좀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배 만드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 너댓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런 대형 선박들 중에 10척 중에
대여섯 척을 한국이 만들 정도로 아주 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뛰어난데 1992년도에 대형 선박의 안전성을 실험해주는 연구소에다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에 노아의 방주라는 이 배가 있는데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 장치인데 100미터가 넘는 큰 풀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풀장 저 끝머리에 가면은 파도를 만들어주는 조파 장치라는 게 있어서 컴퓨터에서 파도를 이렇게 그려주면 그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그 파도가 가서 실험하려는 배를 흔들어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바로 그때 당시 노아 방주 실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보통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1, 2미터, 3, 4미터입니다. 5미터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5미터를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 배의 선장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가장 큰 파도를 몇 미터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한 10미터짜리 파도를 경험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노아의 방주도 10미터 파도만 견뎌도 안전하다고 믿을 만한 배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가장 큰 파도가 기록된 게 몇 미터냐면요, 30미터입니다. 여러분 30미터짜리 파도면은요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이 천정이 아파트 한 3, 4층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정에 한 두 배 이상 높은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런 파도 타기 하려면 그 정도에서는 해야 되겠죠? 재밌네 이러면서. 근데 과연 이 노아의 방주가 이거 두 배 정도의 파도도 견딜 수가 있겠느냐 실험을 했는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KBS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모아둔 신문인데 1993년도 2월달 한국일보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미터. 그 다음은 방언이죠. 파도 높이. 30미터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파도에도 노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거 연구할 때 저도 옆에서 이제 구경도 가고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뒤집어지면 다 끝나니까. 근데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주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방주가 1년 내내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그럼 얼마나 이거 한심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갖고 오 주여 어쩌죠 다 죽었는데요 이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고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아 방주가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이 파도의 충격으로 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의 안전성을 조사할 때는 이제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가장 안전한 배예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조사할 때 방주만 딸랑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하고 비교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파도에 가장 안전한 비율이 어느 배냐 하고 조사해봤더니 무슨 배였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이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연구가 끝났을 때쯤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었어요. 아마 어른들 중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야 엑스포장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올 테니까 엑스포장에다가 노화방주 모형을 전시하고 실험 결과를 사람들에게 좀 알리자 하고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종교적인 내용은 전시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게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고대의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현대 과학으로 입증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설 수 없어갖고 엑스포장 옆에다가 조그맣게 전시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실험했던 노화방주 모형도 전시하고 실험 과정과 결과도 비디오로 편집해서 그때 당시 이 전시관을 이제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엑스포 기간 끝나고도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몇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이 어떤 계획을 좀 했었냐면요, 이 바이블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노아방주 모형도 전시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그리고 바벨탑도 이런 것들 성막도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현장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형도 만들어가지고 모형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큰 방을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어떤 방에 들어가면 천지창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또 어떤 방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리고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흥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리고 다니엘 사자굴 이런 내용은 실제 사자가 옆에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먹게.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요 사건을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바이블랜드를 만들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홍콩에 옛날에 만들어졌던 노아방주 모형이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도 나름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운 것도 있고 이제 그리 오래지 않은 최근에는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방주 모형을 실물 크기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곳에 가게 되면은 노아방주 모형을 실물 크기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안에 온갖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어갖고 신앙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기도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자, 노아방주에 대해서 노아홍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한 3시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자, 이제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요즘 70세, 80세 그리고 요즘 때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요 100살 넘게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어떤 분은 가로젓고 이러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보면은요 오래 살고 싶다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걸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고 재물이 풍부하고 재능이 많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다면 일찍 늙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이제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이제 오래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인데 이제 아담부터 보게 되면은 아담 이후 노아 홍수 때까지 아담의 자손들이 살다가 대홍수 때 완전히 이 세상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아담부터 이제 노아 때까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담이 지구상에서 몇 년 살았죠? 아담이 몇 살 살았습니까? 예, 여기 써 있습니다. 930년. 그렇죠? 예, 930년. 그리고 노아가 950년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작은 글씨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연도,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 죽은 연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은 수명이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그 다음 아들을 낳은 나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 넘어요? 900살이 넘죠?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저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옆집 할머니가 대충 700살 살다 가셨다 이러면요, 아, 옛날엔 조금 더 살았는가 보다 이럴 텐데 오늘날 100살 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되죠? 근데 믿자니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이걸 어떻게 믿냐면, 야 정말 900년 살았겠냐, 아마도 아담 시대 때에는 나이 계산법이 달랐을 거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저때 당시에는 1년에 10살씩 나이 먹은 거 아니냐. 그럼 대충 90년 살았다고 보면 현실적이 되죠. 근데 그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930년 살았다는 게 안 믿어져서 이걸 93년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 돼요? 13살이 돼버려요. 여러분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셋째 아이를 낳아야 돼요.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요 앞에 몇 학년이지? 7살 아직? 어 그렇구나.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한 12살 정도 되나요? 13살 정도 되죠? 예. 13살 6학년짜리 여기 혹시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혹시 자제분이 계신가요? 근데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창조됐으니까 13년 만에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 게난, 마할랄랄은 7살, 6살 반짜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900년 살았다는 게 안 믿어져서 10분의 1로 줄이고 났더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확인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변형시켜서 믿는 것은요 더 모순이 커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 기록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아담 시대 때 900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대홍수가 끝난 직후 노아 자손들의 수명이 홍수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나서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 전후로 또 반토막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900년 이상 살 수 있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대홍수 사건이죠. 그럼 저 대홍수 때 뭔가 큰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홍수가 시작될 때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러분 이게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그만 뭐 샘물 터진 그런 게 아니라요 대륙이 쩍 갈라지면서 대륙 밑쪽에 있었던 거대한 지하수가 이 대륙이 주저앉으니까 그 틈새로 폭탄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홍수를 일으킨 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고요 땅에서 터져 올라온 물들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린 비도 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땅 밑에서 터져 올라온 지하수들이 대홍수를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늘에는 창문이 있진 않죠? 실제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은 현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 둘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날은 하늘 위의 물이 거의 없어요. 구름들만 조금 동동동 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떠 있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름 형태로 떠 있었다가는 햇빛을 다 막아버리니까 안 되고요. 수증기 형태로 여러분 제가 지금 입에 말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수증기 나가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영하로 온도가 뚝 떨어지면 제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구름이 나가죠? 그게 뭐냐면 수증기가 나가다가 찬 공기를 만나면 엉겨붙거든요. 그래서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안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증기는 빛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아마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수증기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겠구나. 이제 이것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에 수증기층이 두텁게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고 있는데 햇빛 중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 있죠. 그게 이제 오는데 그 빛 말고도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짧고 강한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리고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길고 약한 적외선 마이크로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상식으로 아는 건데 여러분 자외선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자외선 막으려고 크림 바르죠? 자외선을 오랫동안 쪼이게 되면 피부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해로운 빛이에요. 근데 이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이 X선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찍기 때문에 괜찮지만 조절되지 않은 엑스레이를 그냥 맞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했을 때 임신 초기에 엑스레이 쪼이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태아에 영향을 주어서 기형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국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빛이에요. 감마선은 더 강한 빛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 생명체를 파괴시키는 해로운 빛입니다. 근데 이런 해로운 빛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적외선 또는 원적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원적외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 않으세요? 찜질방, 그렇죠? 여러분 그 원적외선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원적외선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빛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빛과 좋은 빛이 다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빛만 쪼이면서 살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해로운 빛들도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맞으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수증기층이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으면 이 강한 빛들이 차단이 돼요. 그리고 사람 몸에 좋은 빛들은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드리면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있으시죠? 홍수 이전 세상은 지구 전체가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증기층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라는 건 대충 아시죠? 그래서 이 자석이면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양에서는요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살인광선들이 온 방향으로 뿜어져 나가요. 근데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이 강력한 광선들이 이 땅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강력한 빛을 맞게 되면은 생명체들이 짧은 시간에 다 죽습니다. 근데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강한 에너지의 빛들이 이렇게 밀려나요. 그래서 지구가 보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 지구 자기장의 세기, 강도를 긴 시간에 걸쳐서 측정을 해봤더니 저 자기장이 점점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면서 보호막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라지는 속도가 1400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자기장이 이 정도라면 1400년 전에는 두 배로 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보다 지금 현재로부터 2800년 전에는 네 배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4200년 전이면 대홍수 때쯤이거든요. 그때는 8배 강했고 아담 시대 때에는 16배나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럼 아담 시대 때는 훨씬 강력하게 지구가 보호됐다는 얘기죠. 근데 저 보호막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 강한 빛들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늙고 빨리 상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강력하게 보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원리와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아담 시대 사람들이 900년 살았다는 게 안 믿어졌었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다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완벽하게 보호됐던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몇 년 살도록 만드셨죠? 원래는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900년씩이나 산 게 아니고요. 900년밖에 못 산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아담 시대 때 태어났다고 치고 900년 살게 됐다고 치고요. 900년 동안 뭘 하면서 재미있게 살지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900년 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었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좀 바꾼 게 뭐냐면, 자,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악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자녀들이 음악 공부한다면 부모들이 좋아해요? 겁을 내요? 왜 겁내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만 충분히 있다면 음악 하면서 사는 거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악을 하게 되면 이런 악기들을 다룰 거 아니에요? 이런 피아노 하나 배우는데도 몇십 년 걸리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려면. 근데 음악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치고 싶겠어요? 나머지 모든 악기도 마음껏 멋있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죠. 그리고 세계적인 명곡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연주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100년도 짧겠죠? 그렇죠? 그 음악 하나만 하더라도 100년이 그냥 황홀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음악적인 재능만 준 게 아니라 공연 예술의 세계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인생이 짧으니까 이런 거 안 하죠? 인생만 길다면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 세계 모든 오페라 이런 거 다 공연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공연 예술의 세계에만 빠져도 100년, 1000년이 휙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미술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동양화, 서양화, 고전파, 낭만파, 쪽파, 양파 이거 다 해보려면 음악 미술의 세계에만 빠져도 100년, 1000년이 또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에 30년씩 다 해보려면 몇백 년 걸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저런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차분하게 생각해 봤더니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에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 지루하지 않았을까? 아니, 지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저 모든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일일이 다 누려보려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해요.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멋있는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담 시대는 900년 정도는 살았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육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떨결에 결혼하잖아요. 애 키워야 되죠. 애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기껏 성장했는데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아담 시대 사람들은 900년 살았으니까 태어나서 성장한 이후에 수백 년을 젊음을 유지하다가 죽는 거예요. 조금은 부러우시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잠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 게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농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지 않게만 농사할 수 있다면 수확하는 보람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것들을 다 키워보면서, 오 하나님, 이런 과일도
주셨군요. 이런 곡식도 주셨군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애완용 동물 키울 때 키워야 될 동물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증거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가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이만해도 큰 잠자리죠. 근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옛날 잠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잠자리들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50cm, 70cm예요. 가장 큰 건 90cm까지 보고가 돼요. 그럼 이따만한 잠자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얘 도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바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룡 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런 통 안에다가 환자를 넣어서 산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조절해주면서 치료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심한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달라지면 생명체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 세상은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전에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이 기가 막힌 보호막이 홍수 때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불균형이 일어나서 너무나 이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바뀐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네, 노아간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동네 할아버지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그의 글이 뭐냐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기록이거든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제일 앞부분의 다섯 권의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 믿기 전에 모세의 기록부터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모세가 기록한 이 기록 중에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바로 창세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중에서도 앞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담이 900년 이상 살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요? 영원히. 여러분 현실을 사는 우리가 볼 때 900년쯤 살았다는 창세기 믿기가 좀 더 쉬워요? 아니면 영원히 산다는 말을 믿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900년이죠. 현실과 좀 가까우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900년 살았다는 모세의 기록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내 말을 믿겠냐? 내 말 믿는 척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믿어줄래? 이런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신화하면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생명도 신화합니다. 근데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천국도
사실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430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죠. 근데 앞으로 오게 될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6절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런 물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듯이 마지막 불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 대홍수에 관한 말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라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저희 자녀들이 함께 믿고 성경을 함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집회가 3월 26일 주일부터 3월 28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꼭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멸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체험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아. 괴로운 시절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